방향성을 잡아줄 때는 약간 수분이 있을 때 해줘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앞머리가 되게 긴데 이 친구들도 만약에 세우고 싶으면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말리면 돼요. 와스 쓰죠. 그 말이 뭐냐면 최대한 기구라던가 다른 걸 많이 안 쓰는 게 가장 빨리 끝나요.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긴 머리인 사람들 머리말도 되게 오래걸리죠. 그래서 저녁에 감고 아침에 안 감는 친구들도 있고,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머리를 하고 싶은데 머리를 세우고 싶어 아니면 내리고 싶어 그럼 머리 많이 때문에 이분 얼굴이 광대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폭이 넓은데 여기서 잘라주는 거예요. 잘라주는 당연히 여기만 있으니까 얘라는 걸 알고 있어요. 떨어지는 선별 때문에 얼굴형을 약간 교정시켜줘. 그래서 대부분들 많이 하는 게 시술 후행을 많이 하는 거고, 그리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한 두 가지 느낌을 다 하고 싶어. 어쨌든 앞머리 내리고 싶고 어쨌든 올리고 싶어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마가 되는 상태인데 파마가 되지 않다고 하면 깨끗한 머리를 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. 그리고 가르마를 정할 때도 손으로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내추럴한 게 좋으면 드라이기 바람으로 그냥 이렇게 광택만을 제공해 주지 뭐 젤이라던가 그런 제품을 쓰면 조금 더 촉촉한 분석 많이 늦었어요. 그건 아니에요. 이렇게 바람하면 처음에 드라이기 해놨던 게 다 망가지잖아요. 드라이기 기본적으로 힘들어서 방향만 좋아지면 되고 볼륨감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해주라는 게 좋아할 거예요. 괜찮아. 들어가. 오든지 스타일은 그 기본만 알게 되냐. 궁금하지 마. 이건 어떻게 어떻게 안 될까? 근데 스타일이라는 거 좋은데? 좋아. 잘했네? 대충 발라놓고 태처럼 만들어 놨잖아. 아까 제품 바르기 전의 모습을 기억해. 아까 제품 발랐을 지금 발랐을 때랑 바르기 전에 어때? 어느 게 더 깨끗해 보여? 캐처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좀 더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. 지금은 캐처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런 가닥가닥들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커팅 자체도 가볍게 질감 처리가 됩니다. 그래서 더 약간 이런 뾰족뾰족한 느낌이 많이 생기는